리얼힐링의 모든 것 힐링이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이고요. 저는 장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요. 누구나 가슴 속에 채우고 싶어하는 감정들일 거예요. 오늘은 이 세 가지 감정을 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힐링 여장을 전하는 뮤지컬, 바울팀.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장소는 이스라엘, 주인공은 바울. 최고의 가문에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범생이.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죠. 낯선 땅으로 떠난 전도여행 17,000km. 사도 바울은 여기 표시된 도시들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주로 걸어서 다녔죠.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기 위하여 여기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후 이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향기는 고독하고 아는 사람도 없어 외로웠던 바울. 때로는 매맞고 때로는 쓰러져도 일어나 또 걷네. 도대체 무얼 위해 그렇게 가는지. 예수의 사랑 그것이 뭐길래 두 눈엔 이슬 입가에 미소 띠며 걸었던 17,000km. 사울, 여긴 어제 거기 같은데. 여기가 북쪽이 맞는데 이상하군. 저기 저 모래 언덕, 어제 여기서 앉았다 갔잖아. 우린 사막에 갇힌 거야. 바람이 불면 사막은 매일 변해, 엘루마. 오늘이 10일째야 네 말대로라면 벌써 다메섹에 도착했어야 하잖아.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어. 안 돼, 엘루마. 정신 차려. 와, 정신 차려. 가야 된다고. 예수쟁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엘루마, 정신 차려. 다메 세계에 있는 예수쟁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가야 돼. 예수쟁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봐요. 저 물. 고맙소. 아니, 도대체 여기가 어디쯤이야? 혹시 다메섹에 가는 길을 알고 있어? 다메섹엔 왜 가는 거죠? 예수쟁이들 때문이죠. 그놈들 잡으러 가다가 우리가 먼저 죽겠다고. 잡히기만 하면 그냥. 왜 날 잡으려 하지? 당신
예수쟁이군. 내가 예수요. 예수라니? 예수는 죽었어. 가자 사울. 날 믿는 사람들 모두 다 죽일 셈인가? 예수는 죽었어. 당신이 예수일 리 없단 말이야! 이 못자국 당신이 예수? 아니야. 예수가 내 눈앞에 있다니. 예수 죽었어. 엘로마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는데 예수는 죽었어. 저 장가짜야, 당신 위해 죽은 예수가 나요. 제발 정신 차려. 예수 저 장가짜야. 예수 예수 내 피를 더 이상 묻히지 마오. 사울 당신은 어디서 오셨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요. 나와 함께 갈 것이요. 이제 먼 여행을 어둠 속에 있어 당신 영혼을 당신 사랑하는 내가 예수여. 아니야! 아니야. 예수. 내 이름은 전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전할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마라. 배신자는 끝까지 복수한다. 평생 예수 놈을 저주하. 만난 것을 알려야 한다. 이제부터 나의 증인 되어 어떡하죠? 전할 사람 그 이름 바울. 바울! 사울! 바울! 이봐! 이봐! 내 손에 피 용서하신 예수여, 난 당신의 이름을 전하리라. 평생토록 예수의 이름을. 전하리라 당신의 뜻대로. 오 예수여. 사울. 사울! 바울! 바울! 사울!
향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 뛰어난 능력, 깊은 신앙, 앞서는 충성심에 모든 사람 널 칭찬하고 손뼉 치며 환영했어. 질투에 괴로워 입술 깨물었지. 네 주위만 맴돌았지. 그림자처럼 내 자리를 찾지 못해. 이런 내게 찾아왔지. 뒤엎을 기회 신이 내게 주신 선물. 주여 저 위를 베푸소서. 난 속을 걸어갈 거야. 모두가 날 바라볼 수 있게. 더 이상 난 너의 그림자가 아니야. 난 속을 걸어갈 거야. 모두가 날 바라볼 수 있게. 더 이상 난 너의 그림자가 아니야. 널 추락시킬 거야. 끝을 내리 그림자. 한편 바울은 이후에 바나바를 만나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를 만나서 더 먼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그 뒤를 쫓던 엘루마의 집념이 바울을 위기에 봉착하게 합니다. 잘도 숨어 다니는구나 사울. 이런 사탄의 자식. 쥐새끼처럼 들어와 성에서 빠져나갔더군. 내 앞길을 막으려 해도 소용없어. 베드로가 너한테 사람을 보냈지. 니들이 예수를 그렇게 빼돌려도 언젠가는 우리가 찾게 돼 있어. 넌 성공할 수 없다고. 예수는 없어. 못 찾아.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디든 다니셔. 그럼 그 예수를 내 눈앞에 보여봐. 여기다 데려다 놔보라고. 네가 원하면 볼 수 있어. 진심으로 원하면. 난 오직 예수 시체를 원해. 넌 대체 뭐 때문에 예수한테 넘어간 거야? 그렇게 증오했던 예수를 왜 이렇게 먼 곳까지 다니면서 전하는 거야? 왜? 그분은 날 사랑해. 뭐? 그분은 날 사랑해. 사랑? 사랑 때문에? 네가 점점 미쳐가는구나. 죽어. 죽어! 사랑? 사랑! 그분은 날 사랑해. 그분은 날 사랑해. 그분은 날 사랑해. 내 몸에 흐르는 피 주님도 흘렸겠지. 온몸이 찢기워진 몸 주님도
십자가 지고 저일 용서하셨나요?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저일 위해 기도하셨나요? 오 주님 마음 내 마음 안에 들어오니 참 평안이 오네. 주님께 감사하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도 달려오는 주님의 음성 들리니 참 평안이 오네. 주님께 감사하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도 달려오는 주님의 음성 들리니 참 평안이 오네. 잔잔한 감동은 물론이고 멋진 음악성과 더불어 또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뮤지컬 바울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전해주세요.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네, 이제 좀 편하게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금 공연을 함께 해주셨던 모든 배우분들과 함께 뮤지컬 바울을 이끄시는 제작자이자 프로듀서이신 최무려 선생님 나와주셨는데요. 힐링뉴 시청자 여러분께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예. 뮤지컬 바울 만든 최무열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바울에서 바울 역을 맡은 송임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뮤지컬 바울에서 엘루마 역을 맡은 가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뮤지컬 바울에서 예수 역할을 맡은 함창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바울에서 디모데 역할을 맡은 고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바울에서 대제사장하고 스데반 역할을 맡고 있는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바울에서 유닉의 역할을 맡은 손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바울에서 안진뱅이 역할을 맡은 성지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바울에서 바나바 역을 맡은 이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또 제가 들었더니 희웅 씨가 최무려 선생님하고 인연이 좀 있으시다고요? 예, 저도 처음에 연기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뮤지컬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저희 사부님이세요. 아, 어떻게 예. 제자가 좀 잘하고 있나요? 예? 아, 이제 뭐 TV에서 너무 잘 풀려가지고 네. 이제 TV에서 너무 잘 풀려가지고요. 네네. 아, 예. 무대에서 좀 뺏긴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게 또 뮤지컬계를 위해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담인 거 알죠? 예. 희웅 씨가 먼저 궁금한 얘기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세요. 예, 뮤지컬 바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2003년도에 마리아 마리아를 만들게 됐는데요. 마리아 마리아가 세상에서 주는 상도 받고 기독교에서 주목도 받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기독교 문화가 좀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기독교 쪽 문화가 많이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쪽 부분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생각난 작품이 이제 뮤지컬 바울이었고요.
예, 그래서 바울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바울은 그럼 공연된 지 얼마나 된 작품인가요? 우리 엘루마 역을 아, 네. 열연해 주신 가변 씨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더 했다간 좀 맞을 뻔했어요, 관객한테. 그걸 알죠, 분위기가 네, 굉장히. 네, 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바울은 뮤지컬 바울은 처음에 바울이란 이름을 얻지 못했고요. 기쁜 소식이라는 작품으로 네, 처음에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졌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예, 재작년 2011년이죠. 약간 4월부터 12년 1월까지 9개월인가 10개월 정도 대학로에서 다시 올라가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이번 연도 4월 19일부터 뭐 한 6개월간 9월 1일까지 최근에 이제 공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네. 사실 아까 이제 맞을 뻔했다라고 하는 네. 그 가변 배우는 MJ 컴퍼니에서 이제 직접적인 선교를 하는 두 개의 작품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베드로의 인생을 다룬 더 락인데 네. 거기서는 예수님 역이었습니다. 아, 뭐 변신의 천재네요. 이 정도면. 예. 예수님이었고 요번에 아주 네. 그냥 그 끝까지 바울을 괴롭히는. 네. 어떤 연기할 때 더 편하세요? 예. 아, 저는 예수님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 성품하고 좀 잘 맞아가지고. 아, 그래요? 어떤 동료 배우들이 빵 터지는 웃음. 네, 성격이 어떠신지 저희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극중 바울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어떤 인물일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쟁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전도하러 다니는 정말 독불 장군인 확고한 신념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키가 작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예, 그 신념 하나를 가지고 엄청 돌로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아주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들려주신 노래도 그렇고 작품 자체로 보면 정말 마리아 마리아, 뭐 쉽게 지저스 크라이 슈퍼스타 뭐 그런 작품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작품에 대해서 만드신 분들 잠깐 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 바울이라는 작품은 저희 최묘열 대표님과 그리고 성천무 연출님 그리고 유혜정 작가님, 차경찬 작곡가님 이렇게 다시 팀이 뭉쳐서 다시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종교를 위한 그런 작품과 견주어 봤을 때 손색이 없지 않나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작품에서 특별히 예수님 역할을 맡고 계신데 예. 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 일단 제일 불편했던 점은요. 네. 맨발로 돌아다녀야 돼서 네. 많은 분들이 신발 좀 줬으면 좋겠다 뭐 옷도 좀 이렇게 더럽고 이래서 네. 좀 예수님 옷 좀 깨끗한 거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네.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예수님 역할이 저한테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네, 성품이 예예. 예, 예.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이 뮤지컬 바울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엔 뒷줄에 대답을 좀 들어보죠. 네, 저는 일단 이 바울이 경험하고 느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전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룬 성과가 전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여기 뒷줄에 계신 바나바 역을 맡은 막내. 막내. 맡은 대부분의 네. 최고의 막둥이 재민입니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2011년부터 2011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500회 가까운 공연을 해왔었는데요. 아무래도 4만 명 가까운 관객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찾아가는 바울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바울 선생님의 사역 정신을 본받아서 앞으로도 문화 혜택이 없는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저희 뮤지컬 바울 계속 그런 준비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막내가 아주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는데요. 네, 많이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연이 특이한 점이 찾아가는 방식인 네. 것 같아요. 찾아가는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 디모데 역을 맡은 현준 씨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저희 찾아가는 바울 프로젝트는요. 저희가 공연을 이제 서울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공연을 보지 못하는 계층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학교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같은 곳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부르시는 곳에는 어디든 가서 공연을 해서 이 공연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공연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12월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연말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흔히 그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 음향이 안 좋은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 같은 건 없으세요? 그 배우 입장에서는 뭐 음향이나 조명이나 신경 쓸 게 상당히 많겠죠. 네. 근데 분장실에서 저희가 늘 기도를 하고 공연을 준비하고 끝을 내는데 그때 알게 된 게 뭐가 있냐면 음향이 설령 사고가 나고 조명이 사고가 나고 때론 뭐 세트가 사고가 나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어서 저희는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잘 대처해 나가면서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네, 찾아가는 바울팀 정말 대단한 기획인데요. 네. 이렇게 다니시면서 에피소드나 또 어떤 곳들에 다니셨는지 네. 네, 또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제일 처음 간 곳이 저는 기억이 제일 남거든요. 제일 그게 2011년도에 갔었는데 안성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본당 예배당도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 가는 찾아가는 바울이고 해서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런 상태로 갔는데 너무 저희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할 때쯤 돼서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딱 이제 사람들을 보는데 꽉 차가지고 그 작은 교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이제 앉을 자리가 없고 그래서 뒤에서는 다들 서 계시고 애들이 안 보이니까 애들 목마 태워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그 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또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갔는데 저희가 오히려 또 많이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 후로 거기서 힘을 많이 받아서 그 후로 찾아가는 바울을 할 때도 더 힘나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경향교회,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이렇게 큰 교회도 사실은 갔었고 그 이후에 지금 말한 아주 자그마한 곳, 뭐 신학교 부르는 곳에 이렇게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9월 1일 날 공연을 이제 마쳤고 그리고 이제 올해 12월 말까지 어디든 부르면 간다라고 생각하고 네. 예, 찾아가는 바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물론 많죠. 네. 네.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계신 거죠? 어딘가에서 채워주시겠지 네. 생각합니다. 환한 웃음 뒤에 약간 씁쓸함이 느껴져서 제가 마음이 아픈데요. 이 방송을 보시면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대합니다. 네. 바울팀이 꼭 찾아가고 싶은 장소나 만나고 싶은 관객들이 있다면요? 소년원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소년원에 가서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충동적으로 가출을 해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친구들한테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잘못된 생활을 하셨었지만 다 고쳐질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네. 소년원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에 바울이 사실은 친구였던 스테반을 죽이는 장면이 초반부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이 엘루마가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계속 방해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친구를 죽인 네 손으로 네 마음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끝까지 괴롭힙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 배우가 얘기했던 이 부분들이 결국 한때의 실수로
한때 실수로 어떤 잘못을 좀 했다 하더라도 바울 선생님이 결국 예수를 받아들인 이후에 내 손에 피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졌던 것처럼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윤 씨는 이 여자 배우들 중에 막내죠. 네. 네, 어떻게 선배님들이 잘 해주나요? 네. 사실 이런 공식적인 자리 외에서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조금의 불만이라도 있으면 속 시원히. 제가 잘해야 돼. 예.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 예. 잘해 주셔서. 너무 막 급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뮤지컬 바울이 이제 하나의 공연을 넘어서서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으면 참 좋을 텐데요. 앞으로의 그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 나눠주세요.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사실 우리가 400회, 500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100회를 지날 때 제작자로서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학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되느냐. 처음서부터 기도했던 부분이 1년간 이 극장에서 저희가 기독교라는 이름 가지고 공연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MJ 컴퍼니 안의 목표는 기독교 전용 극장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를 육성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공연되어지는 이 배우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결국은 외부에 세상에서 되어지는 공연에 나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또 우리 단체의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된다면 극장과 배우 그리고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 문화가 살짝 이제 좀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네. 저희들의 희망이고 목표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바울 팀이 킬링요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픈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전도행을 하시고 순교하시기 직전에 부르는 바울의 솔로 곡입니다. 네. 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라는 곡인데요. 네, 들어보시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힐링 스테이지 청해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 텐데요. 한 분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무대를 꽉 채워주셔서 더 든든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기독교 문화를 좀 더 키워보시겠다는 그 비전에 늘 함께 기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유 유 고맙습니다. 멋진 공연 청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 앞에서도, 어떠한 굶주림이나 칼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사로잡혀 살아왔네. 아주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의 고통이 나를 둘러쌌을 때 지옥 같은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을 때 싸움 다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켜왔지.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